더불어민주당은 인물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육사 출신의 우주 전문가이자 30대 워킹맘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요. 이 분야별로 영입할 청년 인재들을 물색 중입니다. 거론되는 인물들을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영입한 첫 외부 인사는 육군 출신 우주산업 전문가 조동현 서경대 조교수입니다. 자녀들에게도 힘들지 않게 저희 세대보다는 좀 더 낫게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들 또 그런 환경들 또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물려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고 민주당은 17년 군복무와 전문성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워킹맘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. 새로운 우주 뉴스페이스를 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뉴페이스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20, 30대의 여성들과 또 엄마들의 아픔도 같이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또 미래 벤처기업을 꿈꾸는 우주를 꿈꾸는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비전을 주는 그런 역할이 기대됩니다. 조 교수는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 송영길 대표와 함께 투톱 체제로 선거를 이끌 예정입니다. 30대 후반에 조 교수를 필두로 재선 이상으로 구성됐던 민주당 기존 선대위는 확 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유년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취를 이룬 청년 이재명을 찾는 게 목표라며 스포츠, 언론, 노동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추천을 받아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와 안성우 직방 대표, 우주인 이소연 씨 등도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. 민주당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스포츠, 언론, 경제 등 분야별 2030 영입 인사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